안녕하세요. 양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갈비탕 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갈비탕? 웬 갈비탕이냐? 관광지에서. 내가 강릉까지 가서 갈비탕 먹어야겠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 혹시 드시라고 혹은 물론 관광객들도 오셔도 될 만큼 맛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처럼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온 경우에 새로운 식당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가볼 만한 식당들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통큰 갈비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요. 마음 편히 오시면 됩니다. 혹시 안 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공영 주차장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대시면 되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갈비탕에 갈비가 큰 게 하나 올라가 있죠.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갈비가 손으로 들고 뜯기에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다 잘라내야 돼요. 잘라서 이 갈비탕 안에 넣고 밥을 말아 먹거나 국물을 떠 먹을 때 고기를 하나씩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데 고기가 끝이 없이 나옵니다. 끝이. 가격을 보면 갈비탕이 가격이 비싼 건 아닌데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 한 끼로 먹기에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먹어보이면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해야겠구나. 가격을 뭐 1, 2천원 더 주더라도 이 정도 갈비탕을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또 하나 잘하시는 게 곤드레 나물밥입니다. 곤드레 밥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곤드레 밥이 문제가 뭐냐면 손질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찌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요리 못하시는 집 가면 엄청 뻣뻣합니다. 내가 지금 소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뻣뻣한 곤드레를 막 씹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은 역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곤드레 밥도 아주 부드러운 게 나옵니다. 그리고 곤드레 숭늉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좀 특별한 별미거든요. 그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아까울 정도로 반찬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죠? 뭐 백반집 가면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 이것은 반찬이 양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좀 막 엄청 먹을 때 있거든요. 그때 같았으면 다 먹고 공깃밥 또 시켜서 반찬 끝까지 다 먹고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절하느라고 딱 나온 것만 먹었습니다. 화면에 보면 쌈 채소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 그냥 쌈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호박잎 찐 것도 나오거든요. 그 호박잎 찐 거에다가 곤드레밥 넣고 저기 있는 강된장 듬뿍 넣어서 강된장 듬뿍 넣어도 안 짭니다. 듬뿍 넣어서 드시면 이 맛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시니까 관광 오셔서도 오실만한 곳인 것 같은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 당일치기로 오시거나 1박 2일로 오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걸 계속 드실 텐데 여러 번 오셨거나 뭐 2박 3일 혹은 3박 4일 계신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드시고 싶잖아요. 사람이 물립니다. 해만 계속 먹어도 물리고 게만 계속 먹어도 물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식까지 섞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통큰 갈비탕집 한번 오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현지인이 엄청 많아요. 60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맛있는 집이다 이거죠. 아시죠? 그 나이대 분들이 입맛이 오랜 세월 동안 드셔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맛이 발달해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가격을 내면서 드실 정도면 얼마나 맛있는 곳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오늘 갈비탕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